안녕하세요. 권양아 원장입니다. 오늘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좀 소신 발언을 하려고 네,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영상을 만들면서 네, 이 상황에 산후조리원 가시는 분들 꼭 보세요 하는 영상을 만들면서 사실 못한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은 좀 해보려고. 용기를 내서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제가 10년 동안 산후조리원 운영했던 건 알고 계시죠? 제가 30살부터 40살까지 10년 동안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이 사태를 엄마들이 어떻게 좀잘 보낼 수 있는지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임신하셨고 곧 아기 낳으시고 또 출산하셔서 지금 아기를 키우시는 모든 엄마들이 꼭 시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신생아들이 흔히 감염되는 이제 바이러스가 RSV 바이러스, 장염, 장염 바이러스 중에는 로타, 노로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이제 흔한 바이러스인데요. 이번에 이제 확산되고 있는 이제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어린아이들한테는 크게 이제 심하지 않다고 알려져 있어서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되지만 어른들이나 우리 조부모님들, 엄마 아빠 조부모님들은 정말 많이 예, 각별히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를 철저히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네. 그 RSV 바이러스나 로타,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유행하고 있는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경우에 모두 사람 간 전염이 된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 그 임신과 출산을 하시는 모든 엄마들에게 이제 제가 몇 가지 주의 사항과 그리고 보는 눈을 열어드리고자 네, 이 영상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는 곳은 가지도 말고 그곳에서 지내지도 않는 것이 좋아요. 이제 우리가 산부인과 로컬 병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1인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다인실이 좀 적습니다. 그리고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1인실이 부족하고 오히려 다인실이 많아요. 그래서 다인실을 너무 또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지만 최대한 적은 인원이 있는 병실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어요. 두 번째는 면회객을 절대 만나지 않아요. RSV 바이러스나 로타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시기에는 산부인과나 이제 산후조리원들이 다들 긴장하고 아기를 돌보지만 병원 같은 경우에는 면회객을 특별히 제한하지 않고 있어요.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기간 동안에는 정말 면회객을 전면 제한해서 엄마들이 주말에도 친구나 친지들을 만날 수 없도록 예, 그렇게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면회객은 제한하면서 교육을 하러 오는 네, 이제 유아용품 판매를 목적으로 이제 많은 교육 강사들이 조리원을 방문을 하는데 그 방문하는 교육 강사들은 또 허용하는 산후조리원이 있죠. 그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면회객을 제한했으면 교육 강사들도 제한을 해야 되고요. 수익이 좀 떨어지더라도 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모두 외부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부모님들은 아기가 아프기 시작하면은 잠복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처음 감염된 곳은 잘 모르기 때문에 발병한 곳에 이제 컴플레인을 많이 하시게 되세요. 아기가 이제 태어난 직후에 병원으로 이제 축하해주러 오시는 친지분들과 친구분들도 계시고 또 다르게 보면은 아기가 신생아실에 가서 신생아실에 있는 네, 간호조무사분들, 네, 그런 분들과 소아과 선생님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아기가 또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로부터 감염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집단 감염의 소지가 있는 또 그런 어떤 병원 내 시설을 통해서 아기가 또 감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잠복기를 거쳐가지고 산후조리원에서 발병하는 경우가 굉장히 허다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건복지부 쪽에서 네, 그러면 각 구청에 있는 지역 보건과에서 역학조사를 나와요. 왜냐하면 산후조리원들은 아기가 이제 아파서 혹은 뭐 장염이나 뭐 폐렴기 혹은 열이 나서 병원으로 이송한 경우에 24시간
네, 이송 보고서를 팩스나 이메일로 지역 보건과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보고를 하고 나면은 네, 보건소에서 와서 역학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역학조사를 해도 사실 이곳은 발병한 곳이지 잠복기를 이전에 어디서 감염됐는지를 아무리 조사해도 보통 조리원에 과실이 있다고 볼수 없는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조리원에 과실이 있다고 하기가 좀 어려워요. 물론 이제 이전에 아팠던 아기가 있어서 집단 감염에 우리 아이가 또꼭그 기간에 이게 딱 걸렸다. 그러면은 그것은 조리원에서 미리 이전에 아팠던 아기가 있다는 것을 공지하지 않은 네, 그런 과실은 있겠지만 이제 첫 발병 아기의 경우에는 네, 실제 감염지가 어딘지 역학조사로 알아내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아기를 낳고 나서 우리가 예전에부터 어른들이 3, 7일은 외부인 만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요즘엔 이제 우리나라 같은 산후조리원 문화가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외부인을 굉장히 많이 만나죠. 그래서 엄마들이 병원에 계시든 산후조리원에 계시든 외부인을 최대한 적게 만나시는 것을 네, 추천해요. 세 번째는 아기 돌보기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하는 거예요. 최소한의 인원이라는 것은 사실 모자동실을 다른 말로 제가 표현한 건데요. 산부인과에서도 그렇고 산후조리원에서도 그렇고 모자동실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가장 베스트는 엄마와 아빠가 아기를 전적으로 돌보는 거라고 할수 있겠어요.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코칭했던 쌍둥이 엄마 아빠 에게 이제 그 인스타에 이런 소식이 올라왔었어요. 아빠가 1년 육아휴직을 결정해서 엄마와 함께 1년 동안 함께 육아를 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반가웠어요. 그렇게 육아휴직을 할수 있는 여건의 아빠들은 참 좋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되게 많죠. 육아휴직을 하면 완전히 업무가 멈추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이제 경우에는 제가 좀 추천하는 방법은 아빠의 출산휴가 5일을 네,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 최소로 쓰시고 엄마가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전적으로 육아를 할 때, 네, 주말과 붙여서 이렇게 엄마를 좀 많이 도와주시면 어떨까? 좀 아껴두셨다가 네, 이제 집에 돌아왔을 때 아기 돌보기를 함께 하시면 어떨까? 네, 그 부분을 제가 좀 의견을 내고 싶네요. 네, 솔직히 저는 애 낳고 뭐, 모유수유하느라 막 나는 너무 힘든데, 이제 남편이 옆에서 이렇게 5일 동안 탱자탱자 노는 거, 네, 좀 짜증나고, 좀 속상하고, 좀 억울하고. 저는 그랬어요. 나만 그랬을까? 엄마들도 좀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좀 아껴놨다가 써주면. 예, 네, 정말 내가 힘들 때, 성장 급등기 때막 요럴 때 써주면. 너무너무 좋죠. 그죠? 제가 셋째 출산 때 이제 2015년도 여름에 메르스 환자가 한 150명을 이제 메르스 확진자가 150명을 막 넘어가는 시점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셋째를 출산했을 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 물론 셋째만 이렇게 한건 아니에요. 첫째, 둘째도 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아, 그때 제가 살고 있던 곳이 강동구고, 이제 현재도 제가 강동구, 서울 강동구에 살고 있는데, 그때 메르스 환자 첫 발병자가 강동구 사람이었던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살고 있는 곳 주변 모든 뭐 대학병원들은 다 폐쇄가 됐었는데, 제가 이제 셋째를 낳을 때 이제 대학병원 가족분만실에서 이제 아기를 낳고, 2인실에 머물렀어요. 네, 그리고 2인실에서 저는 거의 100%에 가깝게 24시간 모자동실을 했어요. 유니세프에서 지정한 아기와 친근한 병원이었기 때문에 모유수유를 위해서 24시간 동안 아기랑 함께 있었어야 됐었거든요. 제가 오전에,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 오전 7시에서 한 8시 사이에 15분 정도 아기를 목욕시키기 위해서 신생아실에 보내는 것 외에는 24시간 풀타임 모자동실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병원에서 태어난 이후에는 아기 이제 설소대가 너무 예, 안 좋아서 절개를 하려고 소아과에 잠깐 한 20분 들린 거 외에 즉시 이제 제가 운영하던 산후조리원으로 이제 빈방으로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요. 제가 운영하던 산후조리원에서도 24시간 거의 모자동실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좀, 네, 뭐, 위생하고는 조금 별개의 얘기인데요. 아기가 태어나서 엄마와 분리된 경우에 아이에게 어떤 스트레스 반응이 되게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저항을 하기도 하고, 또 너무 절망을 하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해리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째, 둘째, 셋째 다 모정실을 하면서 저와 가까이 두고 제가 수시로 반응을 해주고 엄마의 목소리와 엄마의 손길과 엄마의 모유, 젖을 충분히 아이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저는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저는 산후조리원 원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산후조리원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이유도 사실 모정실에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직원들이 원장님, 아기 빨리 줘, 좀 쉬어 이러면은 아기 만지지 말고 나가시라고 내가 방에서 알아서 하겠다고 네 그렇게 하면서 신생아실에 거의 들여보내지를 않았었지요. 네 너무 소신발언인가? 산후조리원에 있는 동안에 마사지를 한 5번 정도 받았고 이제 한번 받을 때한 시간 반 정도 이제 걸렸는데 그래서 제가 2주 동안 산후조리원에 머물면서 총 이제 신생아실에 아기를 보낸 시간을 총 따져보면 한 8시간 미만이라고 할수 있어요. 2주 동안. 네, 그렇게까지 아기를 네, 제 품에 두었습니다. 초보 엄마들은 뭐 저처럼 하라 그러면 너무 스트레스 더 받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엄마가 할수 있는 영역 안에서, 시간 안에서 모자동실을 좀 해보시는 것을 좀 추천해요. 그리고 이제 신생아실 유리벽으로 이제 아기들을 보면 이제 어떤 아기가 이제 기침을 하는 것 같다 이러면 네, 엄마들이 왜 아기가 기침하는지 좀 신생아실에 물어보시고, 내 아기를 좀 데리고 와서 방에서 좀 지내시는 게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산후조리원을 예약하시거나 이제 지금 계시는 분들 한번 제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신생아실이 한 개인지 여러 개인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신생아실이 이제 층마다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곳은 이제 한층에 신생아실이 있고 위에는 다 산모방이 있는 곳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신생아실이 뭐 여러 개든 뭐든 신생아실 한 곳에 아기가 몇 명이 있는지를 봐야 돼요. 막 19명 이렇게 들어가 있는 곳은 사실 감염 확률이 더 높다고 볼 수가 있고 또 7명, 8명 정도의 아기가 이렇게 있는 소규모의 신생아실이라면 거기에 출입하는 직원 수도 굉장히 적죠. 그러니까 19명을 본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모자보건법에서는 아이 5명당 조무사 1명, 간호조무사 1명, 그리고 아이 7명당 간호사가 이제 RN이 한 명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출입하는 그 데이 이브 나이트니까 엄청 많은 사람들이 이제 라운딩을 하잖아요. 계속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인원이 많을수록 더 많은 인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신생아실이 소규모로 여러 개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조리원이면 좀더 위생상 좀더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산후조리원을 설계를 할때 모자보건법에는 아이 한 명당 정해진 면적이 있어요. 그 면적을 지켜서 신생아실 규모를 잡아야 돼요. 그런데 신생아실 수용 인원에 대한 제한은 없어요. 네, 그래서 그게 모자보건법 법에 뭐 어떤 법적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생아실에 어떤 신생아실 30명이 들어가도 뭐 그건 법적으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건 엄마들이 이제 산후조리원을 예약하시거나 할때 이렇게 한번 보셔서 좀 인원이 적은 신생아실이 운영하는 곳이 감염에 걸릴 확률이 더 낮다는 것을 네, 인지하시고 네, 이렇게 투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산후조리원 설계 당시부터 격리실을 만들어 놓는 산후조리원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 너무 대표님 마인드가 너무 좋은 거죠. 근데 그 격리실이 신생아실하고 한 문을 쓴다. 문을 하나로 쓴다. 혹은 신생아실 직원이 격리실로 왔다 갔다 한다. 이거는 사실 뭐 격리실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산후조리원의 모유 수유실이 신생아실하고 딱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문 하나로 왔다 갔다. 그러면 이제 신생아실 직원들은 굉장히 일하기가 편하고 조리원 측 입장에서는 굉장히 일하기가 편해요. 왜냐하면 뭐 신생아실 일하다가 나와서 모유 수유 봐주고 다시 들어가고 그죠?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사실 위생 감염의 위험은 더 높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신생아실을 그렇게 깨끗하게 관리를 해도 감기 걸린 엄마 한 명이 모유 수유실에 들어가는 즉시 이제 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유 수유실이 신생아실과 딱 붙어 있는 곳은 별로 좋지 않다. 그러면 모유 수유실보다는 산모방에 내 아기를 데려와서 수유를 하는 것이 내 감염 위험은 낮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신생아 선생님들이 너무 바쁘고 이제 신생아실이 좀 자주 선생님들이 비워지는 또 문제가 있어서 모유 수유 전담 직원이 있는 곳이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모유 수유실에서 모유 수유 쿠션을 공동으로
많이 쓰시죠. 네. 그럼 안 되는데. 그건 개인용품이에요. 그건 개인용품이에요. 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폐렴과 장염 바이러스를 보균한 아기가, 우리 아기가 눕기 전에 이수유 쿠션을 사용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중고도 안 되는 거예요. 커버는 우리가 세탁을 조리원에서도 자주 합니다. 하지만 충전재, 그 안에 폼이나 솜은 사실 세탁을 그렇게 자주 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꺼지거든. 그리고 폼 같은 경우에는 아예 세탁을 못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는 그 조리원이 뭐 10년 됐으면 10년짜리 모유수유 쿠션이고 3년 됐으면 3년짜리 모유수유 쿠션이죠. 그죠? 그러니까 중고도 안 되는 거예요. 중고 이렇게 중고나라에서 사서 쓰거나 이런 거 별로예요. 그냥 내 것을 새로 사서 조리원으로 입실을 하셔서 내 것을 갖고 내가 쓰고 내 것을 집으로 가져가셔서 또 사용하시다가 친구한테나 중고로 파는 게 아니라 그냥 나한테서 이렇게 멈춰야 돼. 왜냐면 모유 맨날 뚝뚝뚝뚝 흐르잖아요. 그럼 이제 커버 젖어. 안에 충전재 젖어. 그러면 커버만 빨아. 그럼 충전재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곰팡이 균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쓰고 내가 햇볕에 말리고 그리고 이 위에 방수 커버를 좀 놓고 이렇게 쓰던지 그런 내 엄마들이 내 개인 용품도 그렇게 좀 관리를 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수유 쿠션 쓰더라도 이 위에 방수포 하나 깔고 쓰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면 커버를 빨아도 되고 충전재는 좀 오래도록 깨끗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오늘처럼 해가 좋은 날 햇볕에 좀 충전재를 말리는 것도 좋겠고요. 산후조리원의 이제 신생아실이 소규모인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산모실이 한 층에 좀 적은 게 좋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좀 대지 면적이 너무 넓어서 한 층에 뭐한뭐 300평 막 이런 곳은 한 층에 다 사무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층에 한 100평, 70평 이렇게 되는 곳은 한 층에 산후조리원 그 사무실이 한 3개, 4개 이렇게 이렇게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한 층에 좀 사람이 적은 게 그래도 이제 감염의 위험이 좀 낮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실. 네, 가족실이라고 하는 곳이 종종 있어요. 이제 첫째 출입이 가능하다. 이래갖고 이제 가족실로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좀 별로죠. 네, 위생상 당연히 안 좋죠. 유아들이, 또 어린이집 다니고 바깥 활동 많이 하는 유아들이 들락날락 거리는 것이 그렇게 위생상 좋지는 않습니다. 네 번째. 자외선 소독으로는 좀 부족하고 열탕 소독을 꼭 하셔야 되세요. 현재 이제 아기를 키우시는 분들 중에 열탕 소독은 절대 안 하고 자외선 소독기만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소독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자외선 소독기의 이제 단점은 자외선 이제 그 램프가 이제 그 상단에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그런데 그 램프가 빛이 닿지 않는, 그 램프에서 빛이 나오는데 그 빛이 닿지 않는 구역은 소독이 잘안 돼요. 그래서 이제, 지역 보건과 이제 보건소에서 조리원에 권고를 할때 조리원에서는 반드시 열탕 소독을 해야 되고 자외선 소독도 해야 돼요. 근데 이 열탕 소독을 하지 않고 자외선 소독만 하면은, 네, 큰일 납니다. 네, 신고 들어가요. 그래서 엄마들도 집에서 자외선 소독을, 네, 하시되 열탕 소독을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해요. 뭐든 삶는 게 최고죠. 예전에는 이제 예전 제품들을 보시면 자외선 소독기 예전 제품들 보시면 이 램프가 하나만 달려 있는데 이게 이제 빛이 닿지 않는 곳에 이제 균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요즘에 이렇게 두 개를 달아놓고 이게 막 회전을 이렇게 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빛이 골고루 닿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투명한 제품은 그래도 좀 빛이 투과 되겠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죠. 뭐네뭐 젖병을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 뭐 뒤집어 놓을 수도 있고, 뭐, 그,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열탕 소독을 좀 병행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큰 냄비를 하나 사셔가지고, 그 냄비에 물을 팔팔 끓여요. 실리콘 종류들, 뭐, 유두보기, 유축기 줄, 유축기 깔때기에 있는 뭐, 실리콘 종류들, 뭐, 젖꼭지, 뭐, 이런 것들을, 뜰채에 딱 넣어가지고, 끓는 물에 그대로 30초 딱 담갔다가, 시계 딱 보고 바로 건져서, 자연 건조, 이렇게 건조대에다가 놓으시면 되고, 젖병, 뭐, 젖꼭지 틀, 젖병 뚜껑, 그다음에 깔때기, 뭐, 이렇게 유축 깔때기, 뭐, 여러 가지 것들, 플라스틱 종류들, 그런 종류들은 끓는 물에 넣고, 5분에서 20분 정도 팔팔 끓였다가, 꺼내서, 이제 건조대에 놓고, 자연 건조시키시면 되세요. 근데 저는 이제 첫째, 둘째, 셋째 할 때,
때뭐 젖병을 사용할 일이 있거나 위축기를 사용할 일이 있으면 무조건 열탕 소독을 항상 했는데 이제 엄마들이 육아하다 보면은 열탕 소독을 항상 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일주일에 두세 번 하고 나머지는 자외선 소독기를 사용하시면 훨씬 위생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네, 마스크 착용 필수와 손 씻기, 손 소독을 꼭 하시는 거예요. 이제 마스크는 코까지 덮어야 돼요. 코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덮어야 되는데, 네, 이제 산후조리원 예약하실 때 신생아실을 한번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세요. 이제 이 신생아 선생님들이 이제 좀 나이도 있으시고, 좀 신생아실이 이제 한 24도에 맞춰져 있지만, 약간 갱년기를 겪는 그런 나이대 분들이 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갑자기 더웠다, 막, 이렇게, 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여기까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입만 이렇게 가리시는 분들이 있어. 안 돼. 여기까지. 여기까지 철저하게 가렸는지, 네,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참 이런 얘기까지 하나 싶긴 한데요. 이제 신생아실에서 일하시는 그 간호조무사나 간호사 그 직원분들이 자신의 가방을 신생아실로 들고 들어가는지를 한번 지켜보세요. 이거는 이제 현재 산후조리원에 있는 분들은 확인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자신의 락커룸에 가방을 두고 열쇠를 채우고 들어가야 되는데 가방을 가지고 신생아실로 들어가다 보면 그 가방 겉에 묻어 있는 오염 물질이 계속 신생아실로 유입이 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좋지 않아요. 그래서 가방을 들고 들어가시는지 보시고 가방을 들고 들어가시는 그런 직원분에게는 엄마들이 좀 정중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 원장님에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휴대폰을 이제 뭐, 우리 선생님들도 사람이니까 급한 연락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럼 휴대폰을 이렇게 만지던 손으로 아기를 바로 만지는지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휴대폰을 만지고 손소독제를 바르던지, 이제 손을 깨끗이 씻던지 하고 이제 아기를 만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아기를 만지고 이쪽 아기를 만질 때도 항상 손을 씻고 손소독제를 바른 후에 이제 이쪽 아기를 만져야 되는 거예요. 네,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감염이 이 아이가 볼균할 수 있다는, 또이 아기도 볼균자일 수 있다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위생을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조리원 그런 것을 모두 봤는데, 우리 조리원 너무 좋은 조리원이다. 그러면 그 조리원 대표님과 원장님이 위생을 아주 철저히 관리를 하시는 거겠죠.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찍으면서 걱정했던 것들이 이제 있어요. 아, 내가 이제 조리원, 안 그래도 지금 이제 조리원 관계자분들이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너무너무 힘드실 텐데, 내가 이런 소신 발언까지 해서 그분들을 더 힘들게 하는 건 아닌가. 네.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이 조금 그랬었어요. 그래서 지난 영상을 되게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찍었었는데. 근데 또 제가 말안 하면 누가 엄마들한테 이런 말을 하겠어요? 저도 엄마고 우리 모두 엄마잖아요. 산후조리원 원장님들도 엄마시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저의 발언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2012년에 이제 강남에 그 산후조리원을 오픈할 당시에 제가 그 당시에 처음으로 IP 카메라가 세빈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나와가지고 제가 그것을 아기들 배지대 이제 상단 아기 머리 위에 설치해서 이제 엄마가 방에서 우리 아이의 모습을 24시간 실시간 볼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제가 구축하고 산후조리원 오픈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원장님들 저 엄청 비난하셨잖아요. 왜 그런 거 설치해서 엄마들이 하루 종일 아기 보다가 컴플레인 많이 하면 어쩌려고 그런 거를 설치하느냐. 그때 원장님들한테 정말 많은 전화를 받았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엄마들에게 얘기했었어요. 엄마들, 우리만 애기 돌보는 게 아니라 엄마도 애기 돌보는 거잖아. 우리가 다른 아기들 먹이고, 똥싼거 닦이고, 이렇게 옷 갈아입히고 하는 동안, 혹시라도 우리 애기가 역류를 해갖고 막 이렇게 토하고 있는 거를 못볼 수도 있어. 엄마가 방에서 보다가 그런 게 보이면 우리한테 꼭 얘기해줘. 이렇게 했을 때 엄마들이 굉장히 좋아하셨고, 제가 그 카메라를 통해서 컴플레인 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8년이 흐른 지금 전국 산후조리원의 50% 이상이 지금 앙팡캠이라는 네, IP 카메라의 이제 후속 네, 그 앙팡캠을 지금 모두가 설치하시고 엄마들에게 신뢰를 얻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오늘 뭐 신생아실 뭐 소독, 선생님들의 위생상태, 뭐 산후조리원의 시설물 이런 얘기를 한 것들이 저의 이런 발언들로 인해서 한국 산후조리원이 더 위생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산후조리원 대표님들과 원장님들의 열심을 믿습니다. 네, 저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엄마들도요, 이미 시설이 그렇게 된데 컴플레인 너무 하지 마시고 최대한 모자농실 하면서 이 기간을 지혜롭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어느 곳이든 집단 감염은 생길 수 있어요. 산후조리원이 100% 깨끗하게 해도 여러 사람이 방문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서로 따뜻한 마음으로 배려하면서 또이 기간 수고하신 선생님들에게 응원의 말씀도 신생아 선생님 너무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이라도 한번 해주시면 그분들에게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떨려. 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